이번 시간에는 신화입니다. 신화 바자 분석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신자입니다. 그래서는 긁어자죠. 긁어 뚫을 곤입니다. 뚫은 이을 곤입니다. 뚫을 곤, 이을 곤. 자, 긁어자죠. 큰 뜻을 가지고 아래와 위로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신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이어주는 것은 백성의 뜻이겠죠. 위로 연결하는 것은 임금이 되겠습니다. 임금. 그래서 백성의 뜻과 임금의 뜻을 상호 연결해 주는 사람은 신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하 신자가 되겠습니다. 상자방 긁어줘. 백성과 임금의 큰 뜻을 상하 이어주는 사람은 신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하신 아래하자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하 하나는 땅과 하늘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땅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하나일 땅으로 뚫고 가니까 뚫을 보이죠. 땅 아래로 뚫고 가니까 아래가 되겠죠. 처음 아래 하자는 이 T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점주, 불똥주를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합니다. 자, 신하신 상자 긁어줘. 긁어 상자방 긁어 큰 뜻을 위와 아래 백성과 임금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신하란 뜻이 되겠습니다. 신하신. 그 다음 하나일은 땅과 하늘을 의미합니다. 땅은 지면, 위쪽은 하늘이겠죠. 여기서는 땅을 의미합니다. 땅 아래를 뚫고 내려가니까 아래쪽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하. 아래하. 현대에 와서는 좀 더 확실하게 위해서 점을 찍었습니다. 불똥주, 점주. 그래서 아래 하자가 되겠습니다. 신화.